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모두의 입양이라는 책을 쓴 이설아입니다. 아, 저는 새 아이를 입양한 입양 부모이면서 입양 가정의 삶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강한 입양 가정 지원센터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책 제목이 이제 모두의 입양이라는 책이잖아요. 이 입양에 대한 책을 어떻게 쓰실 생각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제가 입양에 관련된 책을 이미 두 권은 썼는데요. 예, 그 내용들은 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입양 가족이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이야기를 주로 담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입양 가정을 지원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만난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양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변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선 더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균형 있게 전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모두의 이야기가 포함된, 네, 모두의 입양을 쓰게 됐습니다. 또 실제 이제 입양도 하셨고, 네. 입양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그 입양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몸으로 부딪힌 게 많으실 것 그쵸,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일단 우리나라 그 입양 문화라든지 문제의식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작가님도 처음에 저 입양 가족이라고 했을 때딱 드는 생각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어떤 생각이 뭐 이렇게 미디어에서 봤던 네, 연예인들처럼 아, 대단하다. 그쵸. 어떻게 입양을 했지? 그것도 세 명이나 했네. 그쵸.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좀 편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치 입양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그동안은 계속 비춰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한 일은 또 아니기도 하고, 물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그쵸. 아니지만, 입양 부모님들이 꼭 대단하고 훌륭해서 입양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평범한 분들인데,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면서, 입양으로 나는 자녀를 얻고 싶다라는 그 결정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하다 보시면 나중에 이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절대 얘기를 못하게 되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모든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야 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 저분들도 힘들 수 있고 하다가 정말 엄마의 자리에서 지칠 수 있고 입양한 자녀이지만 너무 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오히려 함께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작가님 일단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일단 그 입양, 일단 입양 아이가 3명인 거죠? 어떻게 입양을 처음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 한 15년 됐죠. 15년 전에 저는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아기 때부터 떨어져서 할머니랑 지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설아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냥 안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게 다가오고 아이는 정말 그 엄마의 냄새를 나한테서 맡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낳지 않은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어떤 거지? 그때 한번 떠올려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침 남편하고 이제 아이를 가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입양 이야기를 먼저 꺼냈더니 처음엔 좀 놀랬지만 남편도 어렵지 않게 수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입양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형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 근데 이렇게 터울을 좀 바꿔서 위에 누나를 2살 차이 나는 누나를 5살짜리를 입양을 했고요. 그 위를 입양하신 그게 거예요? 사실 아이한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신생아를 또 입양하기에는 좀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 입양의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좀 엄마가 돼주고 싶다는 좀 오지랖에 그런 결정을 해서 남매가 된 거예요. 남매를 잘 키우다가 또 이제 새로운 기회에 막내를 입양하게 돼서 3남매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의 아이를 입양하셨을 때그 아이는 잘 받아들였나요? 서로 힘들었죠. 이렇게 나이가 좀 있고 자아가 형성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뭐 큰아이 입양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연장아 입양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이들은 정말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형성돼 있고 그 이전에 경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보육원에서 지내거나 위탁 가정에서 지낼 때 돌봐주시던 분들이 계속 바뀔 수 그쵸. 있거든요. 그럼 아이는 누구와도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사람을 믿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채로
입양 가정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엄마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처음에는 아이로부터 뭔가 거절당하는 느낌, 네.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느낌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이가 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네. 내 품에 오지 않고 네. 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괴로움이 컸고요. 네.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그렇죠. 날 낯선 그렇죠. 집에 와서 네. 적응을 하려니. 그래서 한 네. 3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큰아이 입양은 그 입양 그 가족들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돼요? 요즘에는 한 30% 정도 늘었어요. 많이 있네요. 네, 예전에는 더 적었는데 네. 요즘에는 신생아 입양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률도 낮아졌고 그쵸. 또 미혼모들이 양육을 하기도 해서 이제는 신생아들이 입양되는 퍼센트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이 네. 입양을 더 많이 하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작가님은 그럼 이제 그 큰아이와 큰아이 입양까지 했을 때 그 네. 아이들이 엄마로 이제 진짜 받아들였다는 네. 그 감정을 언제 느끼셨어요? 큰아이, 그러니까 지금 첫째 딸이죠. 네. 5살 때 입양한 그 딸이 네. 3년간 저랑 막 고생을 그렇게 하다가 네.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얘가 네. 어떤 책을 보다가 네. 낳아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낳아준 네. 분은 계시는데 네. 너를 키울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고 네. 5년이 지나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이렇게만 네. 이해를 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아픈 걸 알게 된 네. 거죠. 나를 낳아준 분이 나를 거절했다는 거 네. 그리고 5년간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 네. 그게 아이한테 다가오니까 네. 너무 아픈지 아이가 막 울면서 저한테 온 날이 있어요. 네. 그때 그 아이의 슬픔을 이제 제가 그대로 공감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네. 아, 지구상에서 이 아이를 지금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엄마구나를 정말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입양에도 좀 이제 구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제 신생아 입양, 큰아이 입양, 개방 입양. 네. 큰아이 입양은 이제 네. 나이가 이제 많은 그쵸. 걸 입양하는 거고. 네, 네. 신생아 입양은 말 그대로 어린. 그쵸, 네. 맞아요. 그 개방 입양은 뭔가요? 개방 입양은 저희 막내 아들을 이 방식으로 입양을 네. 했는데요. 네. 아이를 낳아준 생부모 혹은 출생 가족 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네. 갖거나 네. 아이를 위해서 서로 개방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막내를 입양할 때 그 서류를 보니까 막내의 네. 생모가 네.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너무 오래 노력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혼자 키우려고. 네. 근데 결국은 현실 앞에서 네. 이제 포기하기로 한 거죠. 네. 그걸 읽으니까 이 아이를 어느 집에 입양 보내든 반드시 부모하고 생모가 좀 연결되면 좋겠다. 네, 네. 아이가 생모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가족을 찾기가 좀 어려웠죠. 네. 제가 일하면서 만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부부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측에 얘기를 해서 우리는 생부모랑 생모랑 계속 연락을 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흔쾌히 해주셔서 네. 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는 날 생모를 같이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그 역사가 되는 실체를 그쵸. 만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누굴 닮았는지 네. 또 아이는 어떻게 임신돼서 예, 뱃속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네. 또 아이의 아빠는 어떤 분인지 그들이 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이 갓난 아기에 대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훨씬 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내 멋대로 그냥 잘 키우면 되지가 아니라 네. 아, 이 아이는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워달라고 이 아이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을 아니까 아이를 대하는 제 마음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연결돼서 입양을 하는 걸 개방 입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방 입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아이의 친부모를 네. 이제 그 연결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걸 네, 말하는 네. 건가요? 그래서 뭐 중간에 물론 어떤 네. 사정에 의해서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이제 입양하는 당시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네. 네,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이 끊어졌으면 이제 인연이 끝났으니까 네. 뭐 내가 잘 키우면 되는 건데 뭐 상황이라는 게 또 변해가지고 그 이제 친부모가 뭐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처음에 네. 뭐 파양을 했는데 다시 이제 좀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다시 얘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물론 마음은 혹시 그렇게 들 수도 있죠, 사람이. 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가족이에요. 입양 가족은 네. 예, 요즘에는 특히나 법원에, 가정 법원에서 허가를 해야만 입양이 성립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가정이기 때문에 네. 생모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이고 네. 단지 아이가 커가면서 네. 나는 누구한테서 태어났지? 네. 왜 나를 낳아준 분은 나를 못 키웠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갖거든요. 네. 그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이한테는 예, 도움이 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소통하는 네. 거죠. 그럼 이 개방 입양은 어쨌거나 일단은 내가 하고 싶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서로가 이제 삼자가 네. 다 뜻이 맞아야 되는데 입양 부모 중에도 네. 요즘에는 이제 네. 이런 인식이 좀 퍼져서 네. 아, 아이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리고 생모 중에도 우리 아이가 어느 집에 가서 크는지 알고 싶다. 네. 왜냐하면 생모분들도 뉴스에서 안 좋은 그쵸. 입양아동의 네. 사건이 나오면 입양기관에 네.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잘 네. 살고 있냐. 네. 그러니까 그만큼 궁금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서로 소식을 교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게 둘이 만나서 알아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전문가나 실천가가 아. 있어줘야 돼요. 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서로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함부로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좀 네.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것을 잘 중재해 주실 실천가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작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거 개방 이방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둘이 네. 계속 어떤 중재자를 두고 만나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네. 아,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이 정도만 서로 같이 나누면서 하자가 합의가 되면 나중에 둘만 연결해도 되겠죠. 혹은 아이가 크면 네. 아이하고 생모만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초반부터 네. 서로 막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러는 건 네.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들 되게 혼란스럽고 네. 이게 생각처럼 마음이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네. 계속 흔들리고 갈등되고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어떤 날은 정말 사람 마음이 저 아이 내가 데려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서로에게 막 정보가 너무 개방돼 있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중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라고 네, 아직까지는 네, 그것을 별로 권하시지도 않고 네. 네, 그런 케이스를 많이 해보신 실천가분들이 잘 없으세요. 그럼 이게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 사례가 좀 쌓여야 이럴 네.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게 되는데 현재로는 주로 외국 서적에 네. 이런 경우가 있다더라. 네, 남아있고 제가 쓴 책에만 사례가 네.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건강한 입양가족, 입양가정 지원센터라는 네. 입양사후 서비스를 네. 운영하시는 거죠? 네, 네. 입양사후 서비스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입양하면 이제 아이가 부모 만났고 부모는 아이가 생겼으니까 네. 다 끝났는데 행복할 텐데 잘 키울 건데 뭐가 필요해 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입양은 아이랑 부모가 만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어려움, 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네네. 저도 저희 아이가 저희한테 왔을 때 네. 너무 예뻤지만 아이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잘 사랑하면서 꽃피울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결국 내 멋대로 키우게 되죠. 그쵸, 네. 예, 아이의 역사도 모르고 네. 기질도 모르고 장점도 모르니까 네. 그러고 또 입양으로 만난 관계고 네. 입양 사실을 아이가 알고 크면서 겪는 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부모가 잘 도와줘야 되는데 네. 이런 교육이 사전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의 삶에서 네.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네. 아이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멀어지게 되면 네. 이제 위기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입양을 하고 나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네. 문제 갈등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교육도 해드리고 상담도 네. 해드리고 위기 네.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강한 입양가정 지원센터에서는 몇 가정을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한 해에 네. 위기 지원은 20가정씩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교육이나 상담은 훨씬 더 많죠. 네, 참여하시는 가정이 한 뭐 50가정에서 100가정 사이로 네. 왔다 갔다 하죠. 위기 가정이라는 건 어떤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 네. 위기가 있는 경우예요. 네.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제 네. 이 가족이 함께 살기 너무 힘들다. 네. 예를 들어 입양 부모님 쪽에서는 네.
실제 신청은 안 하셨어도 머릿속에서 자꾸 파양이 생각날 정도로 나는 이제 얘를 못 키우겠다. 네, 우리는 네. 방법이 없다. 네, 이러시는 네. 분들도 신청하시고요. 네. 입양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하고 네. 소통이 너무 어렵고 네. 자기는 이제 청년이 돼서 성인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데 네. 가족과 이제 거의 끊어질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지원이 필요하고 같은 네. 입양 자조 모임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또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입양에 대해서 많은 분이 상담하시잖아요. 네.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훌륭할 것이다, 네, 대단할 네. 것이다와 더불어 또 네. 하나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커봐 진짜 네.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똑같이 사랑해 이런 또 생각이 있죠. 네.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친생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있고 입양 자녀도 있는데 네. 교회 갈 때마다 이 입양 자녀 옷 입히는 게 너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네. 애가 조금만 후줄근한 거 입어도 네. 먹다가 뭐 흘린 거 입고 가도 주변에서 거봐 쟤 저러니까 저렇게 키우는 거지 이런 네. 눈치 예, 이런 말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네. 입양 부모는 본의 아니게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네. 잠재적으로 좀 뭔가 네. 범죄자 내지는 아이를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네. 예, 이런 편견이 좀 있죠. 네. 예,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기울어진 시각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엄마들처럼 네. 되게 노력하면서 아이랑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갖고 있는 편견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저는 전혀 이제 무지한 사람이니까 편하게 그냥 말을 네. 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다 아니다만 좀 네. 말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양을 이제 하는 가정은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봐서 첫 번째 갖고 있는 일단 제 편견이고 두 번째는 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야 되지 않나 부유한 가정들이 주로 입양을 많이 네.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뭐 피를 나는 자식은 아니니까 그래도 아이를 대하는 뭔가 그 사랑이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일단은 제가 편하게 여쭤봤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네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모든 입양 부모님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네. 누군가는 그게 너무 힘들고 네네. 누군가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니까 네네. 첫째 난임 입양 가정들이 네네. 전체에서 한 50% 넘거든요. 그러나 비슷한 비율로 네. 아이를 가질 수 있음에도 입양을 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절반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비슷한데 난임 네. 가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양 동기가 좀 다른 거예요. 난임 입양 가정은 정말 부모가 되고 싶고 네.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면 네. 친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낳아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난임에 대한 상실은 없지만 네. 뭔가 이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내가 좀 가족이 되어주고 네. 싶다는 약간 사회적인 동기가 좀 더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요즘에 입양을 하실 때 좀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입양 아동이 너무 대상 아동이 너무나 많고 네. 입양하실 분들은 적었기 때문에 네. 입양을 되게 쉽게 빨리 보내도록 법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은 많이 줄었고 입양하시려는 부모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태라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부모를 우리가 얼굴만 보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를 다 검사해보고 상담해보고 네. 또 준비시키면서 그런 분들을 찾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 뭐 학력, 네. 범죄 경력, 약물 경력, 네. 또 심리 상담한 결과 네. 또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어려움을 겪어왔고 해결해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네. 조사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결정을 하고 네. 마지막에 아이 만나서 같이 살아보는 시간까지 지낸 네. 다음에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재산이 분명히 아이를 키울 만큼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괜찮다 하는 정도의 재산은 있어야 되죠. 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낳은 자녀는 훨씬 더 익숙하고 나를 닮았고 또 네. 우리의 질서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3살, 4살짜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네. 너무 낯선 자녀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달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똑같이 대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런데 결국 아이들마다 낳았건 안 낳았건 부모랑 되게 잘 맞는 네.
그 아이들이 있고 내가 낳았어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꼭 그 입양과 아니냐의 차이보다 네. 아이와 내가 얼마나 비슷하고 잘 맞아가고 네. 서로를 잘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나는 내 말 잘 듣는 애 제일 사랑한다. 그게 부모님의 네. 진짜 마음이잖아요. 네. 아, 그렇게 그렇구나. 얘기하죠. 아, 저는 그 입양과 관련해서 되게 뭐 불명예스러운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고아 수출국이다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현실이 어때요? 아, 예전에 뭐 네. 88년도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정말 몇천 명씩 해외 입양을 네. 보내던 때였고요. 네. 네. 그렇게 많았던 숫자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해에 한 700명 안팎으로 입양이 네. 되는데 그중에 네. 반은 해외 입양, 네. 반은 국내 입양 정도라서 350명 네. 정도씩 네. 이제 입양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해외 입양은 네. 아이가 단순히 막 잘 사는 나라에 좋은 가정에 가서 어학연수 하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아이로서는 자기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문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로 거기 가서 백인으로 살거나 네. 다른 인종으로 그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만큼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거기서 자기가 안정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예, 정말 좋은 가정을 만나야 되죠. 네, 네. 그런데 어쨌건 해외 입양인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네. 예,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게 너무나 크고 단순히 그냥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 네. 나머지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숫자도 많이 적기 때문에 네. 국내 입양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아직도 국내 입양을 하시려는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네. 남자아이들은 크면서 말썽필 것이다. 아. 더 크게 이제 네. 무시무시한 짓을 네.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네. 딸은 솔직히 이제 요즘에 딸이 또 대세잖아요. 네, 딸 예쁘고 네. 그다음에 시집 보내면 또 되니까 네. 뭔가 그 위험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내 입양은 주로 딸이나 신생아 아기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나 몇 년이 지난 아이들이 다 해외 입양으로 가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 국내 입양에서 5번을 거절당해야 해외 입양을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국내에 먼저 입양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네. 5번까지는 국내 입양에다 먼저 이제 이렇게 결연을 해보도록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5번이나 거절을 당하면 얘는 이제 해외 입양 대상 아동이 되는 거죠. 아니, 네. 그러면은 이게 5번을 거절당하면 해외로 간다고 하면은 네. 근데 우리나라에 고아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아원은 요즘엔 보육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입양 대상 아동은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네. 입양 대상이 된 애들은 네. 분명히 친권이 포기되고 아예 없는 아이들이죠. 네. 입양을 보내기로 아예 영구적으로 아. 네, 포기된 아이들이고 네. 보육원에 지내는 아이들은 부모가 다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네. 불리한 아이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 가정은 빨리 다시 회복되도록 지원을 해서 아이랑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가정이고 여기는 네.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영구적인 네. 가족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친권 포기가 핵심인 네,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네. 아동이 아이로부터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키우기 힘들다. 네. 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친권 포기가 쉬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호한다는 건 결국 아이의 가장 중요한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게 네. 아이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가족이 보존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항상 우리는 아이만 떼어다가 더 좋은 집으로 보내. 더 행복한 나라로 그쵸. 보내. 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분리가 너무 많이 되고 네. 이 분리는 결국 양측 모두한테 결국 상실과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전의 시각이었고 네. 지금은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까. 네. 예, 분리하지 않고 네. 어떻게 평생 갈 수 있도록 도울까. 이쪽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친권을 포기하는 부모가 700명 정도 되는 거고 네. 350명은 국내로 네. 입양이 되는 거고 350명은 네. 해외로 입양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아요. 네. 교육 받고 입양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 2년까지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임신하고서도 임신 첫 달이 다르고 열 달째 그렇죠.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네.
똑같이 입양 부모도 처음에는 그냥 비슷한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아이 중심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처음에는 예쁜 딸을 원해요. 네. 건강한 신생아를 원해요 했지만 네. 그런 아이들은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거절당해서 해외로 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는 입양은 어른들한테 아이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가족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아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이 주세요가 아니라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아이한테 우리가 부모가 되겠습니다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아. 거절하면 그 아이는 계속 해외 입양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의 다른 인식보다 네. 입양하시려는 분들 자체가 네. 물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1순위랑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어떤 아이가 자녀가 되든 간에 네. 정말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겠다라고 준비하시는 기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양이라는 게 결국 그 새로운 그 입양 부모의 관점이 있는 거고 네, 아이의 네. 관점이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입양 부모에게 그렇죠. 좀 쏠려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몇십 년간 그랬죠. 네. 그래서 TV를 보시면 항상 입양 부모님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마이크 대면 네, 맞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네. 우리가 입양을 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이런 네. 얘기만 했고 주로 해외 입양인들이나 성인 입양인들은 거의 뭐 한국 찾아오고 뿌리찾기 할 네, 때만 잠깐 그렇죠. 나오지 그들한테는 발언권이 너무 없었죠. 네. 그 다섯 번 거절당하면 이제 해외 입양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게 그 부모님들이, 부모가 되겠다는 분들이 아이를 선택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고를 수는 없고요. 네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가 뭐 여자예요. 네. 그리고 뭐 적어도 돌 전에 아이를 원해요. 이러면 네. 그 대상에 맞는 아이가 있다면, 네. 이제 그쪽 기관에서도 이 부모를 그동안 상담하고 네. 대략 스캔을 하잖아요. 네. 아, 이 아이가 적당하겠다 싶은 아이를 한번 선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네. 그냥 선보여 주는 아이를 그대로 받겠다 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부모님은 그래도 아, 너무 마음이 네. 네, 안 내킨다. 한 번만 더 다른 네. 아이를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아이를 소개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소개를 받으면은 네. 그 한 번의 만남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로 네, 네. 한 번, 두 번 안에 거의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고르시는 분은 이제 기관에서도 결국 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두 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네. 예, 좀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 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되면 네. 이제 아이를 주로 만나러 가죠. 아이가 보호되고 있는 곳에 가서 네. 이제 입양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직은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보고 싶으니까 뭐 일주일마다 한번 가든가 네. 한 달에 몇 번 가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결정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이제 눈 보여주고 네. 좀 친해진 기간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네, 자연스럽게 네.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결정이 딱 되면은 맞아요, 이제 집으로. 합쳐지는 거군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입양 네. 기관에서도 네. 이렇게 그냥 보호대에서 누워있던 아기들 중에 한 아이가 부모랑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개를 보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이가 거의 이렇게 나 잡아잡쇼 이런 표정으로 애들이 네. 그냥 이렇게 멍하고 어떤 애착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랬던 아이들이 네. 표정이 달라지고 살이 오르고 정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사람한테 진짜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 관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매칭을 해주는 거에 네. 대해서는 뭐 문제는 아직 없나요? 그동안은 좀 있었죠. 왜냐하면 네. 그냥 기관이 알아서 매칭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이 아이는 우리 국민이 포기했으니까 국가의 아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원래 그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국가는 뒷짐지고 있고 네. 일반 그냥 민간 입양 기관들이 네. 아이들을 서로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A 기관은 만약에 아기가 100명이 있고 네. B 기관은 30명이 있고 네. C 기관이 50명 있으면 네.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 그 부모도 누구랑 매칭될지 풀도 다르고 그쵸. 그리고 걸리는 네. 시간도 다르고 그쵸. 막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법이 국가가 이것을 다 관장하도록 통합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풀도 다 통합으로 그래야 더 많은 풀에서 그쵸, 더 적절한 네, 매칭이 이루어지고 네. 또 매칭하는 결연위원회도 네. 전문가들도 더 들어가고 네.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책을 보면은 네. 이제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한 뭔가 상실, 네. 애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방에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동안에 이런 말 거의 없었죠. 뭐 주로 네. 축복, 행복, 그쵸. 사랑 이거였는데 네. 네. 이 입양인의 중심으로 관점으로 보면 네. 입양인이 입양이 되려면 네. 누군가를 상실해야만 입양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낳아준 부모랑 잘 살면 입양 될 필요가 그쵸. 없잖아요. 네. 근데 원치 않았지만 분리되고 거기서 네. 거절돼서 입양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굉장히 큰 상실이죠. 예, 그냥 우리가 커서 이별하는 것과 전혀 달리 그쵸, 예.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이 지층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실이죠. 네. 그래서 이 상실을 새로운 가정에서 잘 다뤄야만 이 아이는 이제는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관계 맺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새 가족 안에서도 그것을 다뤄주지 않거나 관심이 네. 없거나 네. 너 이제 우리 부모 생겼으니까 이제 행복하면 되지. 너 네. 감사해. 이렇게 키우면 이 아이는 계속 자기 상실을 인식도 잘 못하고 늘 그냥 아, 난 감사해야 되는 존재구나. 여기 네. 그냥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냥 얹혀 사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면 네. 예, 온전히 이것이 채워지고 이, 예, 바뀔 수가 없죠. 근데 그건 나중에 결국 중요한 관계를 맺는 사람 사이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네. 뭐 생후 1개월, 5살, 13개월 이렇게 입양이 됐는데 네. 각자 시기는 달랐지만 다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고 왔잖아요. 네. 이것을 아이들이 이제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정말 딱 자각이 와요. 그때 정말 깊은 통곡을 해요, 아이들이. 아.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네. 그게 건드려질 때마다 그걸 토해내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그걸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부모가 그냥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 같아도 너무 슬플 것 같아. 네. 지금 울어도 돼. 엄마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 네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엄마도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이 감정이 옳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전에는 계속 아이들이 상실을 표현하거나 나 입양돼서 싫어 이런 얘기하면 왜 싫어 우리가 있는데 넌 그냥 감사하면 되지 시설에 있는 애들 봐봐 네. 이러면서 아이들의 감정이 많이 묵살됐죠. 입양은 계속 좋은 그쵸, 거여야 그쵸, 한다라고 네. 세뇌를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르칠 일이 아니라 입양 아동들, 입양인들은 이미 자기네가 그 안을 통과하고 있어요. 네. 걔네가 더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네. 속마음들 그것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부모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구나. 얘네가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부모를 정말 매 순간 떠올리는구나. 안테나처럼 네.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네. 내가 그동안 그냥 입양 부모들 사이에서 들었던 어떤 전설 같은 얘기들이 네. 사실은 좀 부모 입장이었구나. 네. 아이들 입장에선 다를 수 있구나를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상실과 애도가 네. 건강한 입양인으로 키우는 데는 반드시 네. 필요하다. 이 시간을 거치면 아이들이 네. 정말 가벼워져요. 저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로 이 시기를 거쳐요. 이제 네. 인식하면서. 네. 그럼 뭐 1년, 2년, 3년 안에 이제 울었다, 또 괜찮았다, 짜증이 났다, 힘들었다 이러면서 점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을 이제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거고. 네.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가장 지금 네, 안전한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 우리 엄마는 역시 내 편이야. 내 옆에는 우리 가족이 있어. 입양된 것은 슬프지만 나는 지금 가족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정리해 가면서 나중에 통합이 되는 거죠. 네. 아, 그럼 그 이제 아까 그 이제 파양된, 그러니까 네. 입양된 아이가 또 파양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거는 오로지 부모한테만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네. 폐륜 행위를 할 경우라고 그렇게 법에는 써 있어요. 아. 근데 사실 그게 좀 애매한 게 부모 네. 입장에서는 아이가 욕을 해도 폐륜이라고 느끼잖아요. 그쵸, 그쵸. 나한테 어디 감히. 네. 근데 또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세월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네. 입양인도 파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 그게 성인이 되면 어차피 이제 독립된 그쵸, 삶을 사니까 네. 파양까지 안 가고 아예 연을 네. 끊는 경우들이 더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법원 판결이 된 지는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네. 그냥 입양 기관에서 오케이 하면 다 된 거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파양도 그런 식으로 기관에서 알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안 잡히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통계에는 얼마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이전에 법원 판결이 없던 시절에
정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가족도 꽤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문제가 이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그때는 입양은 좋은 것이야. 네. 부끄럽지 않아. 어디든 계속 홍보해서 한 아이라도 더 입양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늘 이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하고 남한테 막 입양을 권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짓은 아닌데 좋은 일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는 자기가 좋은 일의 대상이 되려고 입양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나는 자식이고 싶지 나를 통해서 입양을 계속 홍보하고 교회에서도 얘가 우리 입양된 자녀예요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입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이러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좀 혼재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속마음이 어떤지 읽어주기보다는 계속 입양은 좋은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분위기였으니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어긋났죠. 예전에는. 그 난임 부부가 겪는 내가 낳아주지 못했다는 상실감은 어떤 얘기인가요? 처음에 아이를 입양하시면 우선 너무 기쁘죠. 올해 난임 끝에 나도 드디어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됐고 그래서 정말 너무 열심히 잘 키우시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건 배부르지 않고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 수도 있고 혹은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서 사시니까 남은 모른다고 해도 아이가 이제 입양 사실을 알고 크게 될 경우 아이들이 결국 질문을 하거든요. 다른 엄마 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가 이제 점점 생각이 자라면서 그럼 엄마는 왜 나를 못 낳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도 싫은 거예요. 엄마 배에서 나오고 싶은데.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엄마는 너무 마음 아프죠. 나도 너를 낳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너를 내 배로 낳고 싶었는데 엄마는 낳을 수가 없었어. 이 얘기를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입양 이야기를 우리 가족 안에서 한다는 건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 혹은 아빠가 낳을 수 없었어 라는 상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실이 입양을 시작하기 이전에 부부가 좀 잘 다루고 서로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래 이제 우리 몸으로 자녀를 낳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한테 오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자 이렇게 잘 합의가 된 부부라면 이런 시기가 와도 그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꾹꾹 눌렀던 분은 아기가 건드리면 너무 아프죠. 다시 그 상실이 건드려지고 결국 내 딸이지만 내가 안 낳은 것 때문에 나는 계속 그 상처가 건드려지죠.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그 입양된 그 사실 그걸 최대한 일단은 감추거나 얘기하지 싶죠.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고 싶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감출 수 없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서류에 써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로 등록하지 않고 그 입양이 되었다라는 게 나와요. 아, 모를 수가 없겠네요. 이제. 네, 모를 수 없고.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입양인의 알 권리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누구? 이게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럼 누구라고 했을 때 뭐 아무런 흔적도 없고 다 사라져버렸다면 얘는 정말 너무 큰 구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구라고 했을 때 이미 처음에 그럼 누구 호적에 올려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입양을 보냈는지 보낼 땐 또 어떤 걸 잘 남겨서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이는 그냥 내가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했구나라고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나를 쉽게 버렸고 누가 또 쉽게 데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입양인에게는 어차피 입양 사실을 알고 자라는 시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제 그 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숨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족 안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밀을 맞추려면 다른 것도 조각이 맞아야 되니까 비밀이 계속 덧붙여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순간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대 가족이나 친척들은 알고 있잖아요.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 이게 꼭 가족 관계가 흐트러질 때 누군가가 이거를 복수하듯이 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아이도 부모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남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면 오히려 더 큰 불씨가 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든 약간 뭐 입양 학문 이쪽 학계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기른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냥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어려서부터 쌓아가잖아요. 네.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벽돌부터 전혀 엉뚱한 걸로 난 엄마가 났어. 네. 거봐 엄마 닮았잖아. 난 이 집 이렇게 됐어. 이렇게 쌓아가던 걸 나중에 다 뒤집으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게 되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냥 진실의 벽돌을 쌓는 거예요. 낳지 않았지만 지금 엄마가 내 엄마고 나는 입양됐지만 너무 사랑받고 있어. 난 너무 귀한 존재야. 이걸 확인하면서 쌓아가니까 정체성이 나중에 건강하게 클 수 있죠. 네. 그 제가 책에서 가장 의아했던 게 이방 자녀를 친자녀와 다르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똑같이 사랑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왜 다르게 사랑하는 게 중요한가요? 네, 그게 그 질문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똑같으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네. 이럴 때 사실 우리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긴 얘기 안 하고 싶을 때는 네, 똑같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설명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죠. 그게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 아이들의 필요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친생 자녀는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연결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의 역사를 다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진도 있고 친척들의 증언도 있고. 근데 입양 자녀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낳아준 분이 실제 어딘가에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양 자녀한테는 특수 욕구라고 하는데 꼭 채워져야 되는 어떤 빈 주머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너 100 줬으니까 너 100 줄게. 이게 공평이야. 이렇게 키우는 건 누구도 이렇게 만족시키지 그 못한다는 주머니가 있기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100배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친생 자녀한테 필요한 건 이걸 주더라도 여기 입양 자녀는 그 빈 주머니를 채울 수 있게 더 섬세하게 그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랑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 정체성 자꾸 이제 말씀하시니까 혹시 그 입양을 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 제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지금 만 25세 이상의 성인이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 아이. 그러니까 성인이 아닐 때 성인부터는 거의 그냥 왜 성인은 이미 독립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양 대상이 되진 않죠. 보호아동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서로 합의하에 그냥 가족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주로 그 요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이제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가족에서 이탈되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까지는 대상인데 아무래도 한 10살 이상 가는 아이들은 좀 적죠.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살 이하에서 많이 입양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주로 0세에서 한 7세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러면은 그 10살 이상이 된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만 18세까지 맞아요. 자라는 거죠. 입양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나서 그렇게 자라기도 하고요. 자기 원가족이 있다면 다시 그렇게 만나 살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자립해 가는 법을 배우면서 사회에 이제 홀로 가는 거죠. 그 입양 과정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뭐 소득도 봐야 되고 이 부모의 정신 상태 이런 것들 다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그만큼 이제 입양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좀 까다롭게 이제 해외 입양을 보낼 정도까지 까다롭게 좀 두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까다로워서 해외 입양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를 위해 좋은 부모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게 사실 까다로운 서류를 보는 걸로 고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학력 좋고 재산 좋고 심리적으로 문제 없이 나왔어도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지금까지 사건이 일어났던 가정들 보면 대외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괜찮은 직업, 신앙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고를 수는 없고 그거는 그냥 기본 조건이고 나머지는 결국 입양을 이해하고 입양은 그냥 내가 어떤 불쌍한 아이를 구원하는 거다. 그냥 내 뜻대로 똑같이 키우면 된다.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한테 오는 아이는 상실을 경험했고 상처가 있는 아이고 나와 전혀 다른 내 기대와 다를 수 있는 아이다. 이런 아이랑 가족이 되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 수 있는 일인지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준비하고 좀 열어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제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막 환상이 있고 난 너무 잘할 거야 이랬던 분들이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면 나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과정은 단순히 막 떨어뜨리기 위해서 까다롭다기보다
좀 섬세하게 찾으려는 이유, 이제 더불어 준비시키는 기간인 것 같아요. 네,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네. 천천히 가더라도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부모로 점점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뭐 그런 부모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검사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그냥 교육을 받는 건가? 아, 심리 그 풀 배터리라고요. 네. 심리 검사의 종합 세트가 있어요. 아, 몇십만 원 들여서 네. 그걸 자비로 들여서 해야 자비로 해야 되고. 네. 네, 왜냐하면 아이를 우리가 얻을 거니까, 네, 우리 자비로. 그래서 네. 그거를 검사를 쫙 하다 보면 네. 그분의 이제 뭐 공격성이 어떤지, 네. 방어를 얼마나 하는지, 네. 아니면 뭐 평온한 상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거기 소견 더하기, 또 이제 입양 기관의 실무자들이 상담을 계속 하거든요. 네.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네. 부부의 상황은 어땠는지, 자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다뤄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상담하면서. 아, 요런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자꾸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서류 과정을 끝내면 누구나 이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근데 교육이 하루 8시간 받는 기본 교육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부족하죠. 아. 이게 필수 교육이 딱 거기서 끝나고요. 나머지 선택 교육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자기가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니까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나이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를 위한 선택 교육, 네. 또 난임 부모를 위한 선택 교육, 네. 또 자녀가 있는 집을 위한 선택 교육, 네. 뭐 장애나 피해,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위한 입양 부모님들 선택 교육 이런 식으로 네.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심리 검사 풀 패키지 네, 그거는 네. 한번 검사하면 끝인가요? 예를 들어 그 법원에 네. 그런 모든 서류를 다 내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 가끔 기각할 때가 있어요. 이 가정은 지금 입양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적절하지 네. 않다. 네. 그럴 경우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네. 이제 마음의 또 안정도 아. 찾으시고 몸의 네. 건강도 찾으시고 해서 네. 다시 또 재도전하실 수도 있죠. 그럼 한번 합격을 하면은 그럼 상관없는 거죠? 네, 근데 거죠? 아이를 입양할 때마다 그건 다시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 몇 년 사이에 바뀔 수 있으니까 망가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때 계속 해야 돼요. 진짜 까다롭긴 하네요, 진짜. 네. 예. 그 입양 아이들이 네. 이제 뭐 부모라든지 뭐 입양 이제 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 어떤 것들 있나요? 아, 그죠. 저희 아이들도 그랬지만 네. 결국 그거예요. 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너무 궁금해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닮았는지, 난 누굴 닮았는지. 왜냐하면 지금 가족하고 사실 닮은 데도 있지만 안 닮은 그쵸. 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궁금해하고 또 하나는 왜 나를 못 키웠는지. 그게 정말 어찌 보면 키포인트인데요. 네. 나를 왜 못 키웠는지 질문이 안 풀리면 네. 아이들은 대부분 아, 내가 그냥 나쁜 아이라서 날 포기했구나. 내가 버릴만해서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게 네.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은 아무도 안 버리고 다 자기 엄마가 키우는데 나만 지금 그쵸.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에 그대로 스며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너가 그래서 너가 잘못해서 너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네.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고 양육할 준비가 안 됐고 또 사회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포기한 거라고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야. 너가 뭔가 나쁘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거. 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아이는 네. 개방 입양을 해서 네, 네. 그런 이제 뭐 친부모를 찾아주는 게 좀 소리스 같은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첫째와 둘째는 네. 생부모를 못 만났죠. 그리고 네. 셋째도 생모를 어릴 때만 만나고 아, 그분이 이제 또 결혼하실 네. 나이가 되고 하면서 지금은 네. 좀 소원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모두 직접 커서 그것을 네. 질문할 기회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아이들이 크면 이제 그것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쵸, 저도 그쵸. 이제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설명해주고 네. 그냥 이 사회가 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는지 네. 이런 얘기해주고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게 다였다면 네. 이제는 정말 커가면서 아이가 직접 그 입양 당시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네. 더 자세한 정보도 알고 싶고 네. 가능하면 만나고 싶다는 이제 이 신청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가 원할 때 그것을 같이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아이가 보고 싶어 이런다고 당장 그걸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그쵸, 예. 아이가 얼마나 입양을 이해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가 내 가족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이 완전히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안정감이 있을 때 네. 생 부모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가족은 나는 내 가족 같지도 않고 마음에도 네. 안 들고 맨날 싸우는데 네. 생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결국 글로 도망가고 싶다는 이 심리가 그쵸. 있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근데 글로 갈 수 없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눌 때는 지금 가족 안에서 얼마나 이것을 잘 다뤘는지 네. 아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서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개방 이방이 아닌 경우에도 네. 친부모를 찾을 수 있어요? 아주 확률이 낮지만 있어요. 아, 네. 나 그냥 기본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다? 네, 낮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보내신 분들이 네. 그 당시에 주로 어린 분들, 미혼모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를 보냈다고 해서 갑자기 사정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쵸. 여전히 힘든 네. 삶을 살고 있고 혹은 네. 결혼을 했다 해도 이 아이의 존재를 숨길 확률이 그쵸, 높죠. 높죠. 그러니까 연락을 받아도 이 아이를 지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아주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연락처가 없어서 확률이 낮은 게 아니고 네.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거부하기 네.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생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나요? 네, 아이들 어렸을 때는 네. 그냥 맨 처음에는 너를 낳아주신 분이 따로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면 어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엄마도 그거는 몰라. 지금 알려주지 않아서. 근데 나중에 네가 크면 더 알아볼 수도 있고 만나자고 네. 신청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어떻게 임신이 되고 네. 또 어떻게 출산했고 어떻게 입양을 선택했는지 이런 얘기는 아이들이 좀 더 크면서 물어봐요. 예,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 수준에 맞게 네. 예를 들어 그럼 나를 낳은 게 몇 살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10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 저는 얘기해 줬어요. 네. 몇 살이야 했더니 네. 그때는 그게 별로 자각이 안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자기가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애들이 네. 그 나이 때 낳았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예, 알게 되죠. 그래서 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씩 조금씩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방 가정에서 만약에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신 중재 기관에 전화가 온 거죠. 네. 친부모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러면은 네네. 입양한 그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런 전화를 아니요. 지금까지는 네. 없고 현재 법으로는 네. 생모 쪽에서 먼저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게 해놨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입양 아이가? 부모나 입양아 쪽에서 아~ 만나고 싶어요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만 네. 있어야 돼요. 아~ 대신 생부모 쪽에서는 네. 자기 연락처가 바뀌거나 이사를 가면 네. 만나고 싶은 분들은 꼭 남겨놔요. 저 이렇게 바뀌었다. 꼭 여기로 네. 연락달라. 예, 이렇게 있고 가끔 입양 부모님 중에는 그런 정말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나중에 생부모가 그쵸, 네, 그쵸, 네. 우리 아이 다시 찾아간다면 어떡하냐 이러지만 네. 네,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도 그렇게 연결해 주지 않죠. 아, 그러면 남겨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게 남겨놨는데 다음 해라도 우리가 아, 이제는 우리 찾기만 했다. 예, 했을 때 마침 작년에 네. 번호를 남겼어요. 그럼 아이 쪽에서는 너무 기쁜 일이죠. 아, 나를 잊지 않고 네, 있었구나. 그러네. 이렇게.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이제 그 힘들게 입양, 그 힘든 절차를 거쳐서 입양까지 하셨는데 네. 다시 이걸 또 파양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시나요? 참 너무 그건 힘든 일이고 모두에게 네.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네. 쉬운 마음으로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양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없으셨던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 심사를 다 하는데도요? 그럼요. 왜냐하면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상할 뿐이잖아요. 아, 나는 아이가 말 좀 안 들어도 당연히 잘해줄 것 같아. 네. 예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는 다 우리 애 예뻐하면서 키웠거든. 네. 근데 정말 아주 낯선 아이, 그리고 나를 별로 엄마로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이는 네. 당연하죠. 그런 아이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네. 이거는 정말 생각지 못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딸을 맞이해서 3년간 네. 정말 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도 없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네.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보통의 엄마들도 왜 산후 우울증이거나 아이를 여러 키우다 보면 하나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입양은 전혀 다른 아이라는 게 이게 아주 함정이에요. 내가 예상도 못하겠고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이 아이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두려움 아니면 그쵸. 이전에 어떤 경험 때문에 네. 뭔가를 거절하거나 그러는 건데 우리가 그쵸. 볼 때는 그냥 나의 노력을 다 거절하는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왜 계속 거짓말해? 네. 너는 왜 계속 뭘 자꾸 훔쳐?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왜 동생을 계속 괴롭혀? 이렇게 되면 그 문제 행동만 보이니까 계속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아이는 또 이미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익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방어하면서 계속 속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잘못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아이를 이렇게 입양하셨던 가정 중에 한 3, 4년 안에 난 진짜 얘 더 이상 못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신생아 때부터 잘 키웠는데 이 입양 말하기가 잘 안 되고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하는데 좀 부모님이 역할을 잘 못 하신 거예요. 예, 두려워서 그런 얘기도 잘 못 나누고 그럼 아이는 계속 내가 그럼 버림받을 만한 난 뭔가 나쁜 애야 난 뭔가 부족한 애야 이걸 가지고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부모를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부모는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면 당연히 갈등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 행동이 일어날 때 사춘기 이후부터 이제 또 빵 터지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낳은 자녀는 그렇게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 얘랑 진짜 내가 끊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끊어봤자 안 끊어진다라고 네, 알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입양 자녀는 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외부에서 왔기 그쵸. 때문에 얘 때문에 우스워졌으면 얘를 다시 끊어버리면 되지라는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입양할 때 그것에 이제 싹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거는 평생 가는 거고 내가 입양 부모가 된다는 건 평생 이 아이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이 아이가 자녀를 낳으면 입양인의 자녀로 크는 아이들이 또 내 가문에 계속. 이거는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냥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아 불쌍하네 내가 좀 잘 키워보지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신중하고 우리가 정말 왜 꼭 입양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낯선 아이를 내가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나를 거절하는 아이를 내가 정말 품어본 경험이 있는지 잘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건 예상 못한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죠. 그 이 파양을 많이 하는 뭐 시기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입양한 지 뭐 1년째라든지 뭐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큰 아이를 입양한 경우는 한 3, 4년 그때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해는 첫해 둘째까지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봐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막 못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선택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한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 가도 이게 변화가 없을 때 자꾸 끝을 생각하려고 하죠. 그러지 그 고비 넘기면 이제 그냥 쭉 가는. 아 그 이제 활동하신 기관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입양 3자를 위한 자조모임. 입양 3자의 자정모임 어떤 모임인가요? 처음 들어보셨죠? 입양 3자라는 단어. 그동안은 입양하면 입양 부모, 입양 아 이렇게 둘만 그쵸? 생각했잖아요. 근데 결국 입양아 뒤에는 이 아이가 이 땅에 있도록 한 생부모가 있거든요. 친부모. 그렇죠. 근데 이 3자가 이렇게 동등한 자리에서 만난 적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입양기관에서 양측을 못 만나게 그쵸? 했었고 저희도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한 생모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들의 만남이 입양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자가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이제 계시던 생모 선생님, 입양인들이 이제 아름아름 오면서 이 자조 모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이를 낳은 생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연하게 아유 참 무책임하게 버렸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쵸. 그러니까 왜 안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그쵸, 그쵸. 근데 이런 이야기를 생모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 얼마나 수치 속에서 숨어 지냈고 그것을 가족들한테 말 못하신 분은 평생 여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아이를 떠나보낸 달이 되면 알아 누우시는 거예요. 이미 내 몸에는 아이를 낳은 흔적이 있고 근데 아이는 없고 근데 비슷한 원령의 아이가 막 걸어다니면 미칠 것 같죠. 그쵸. 아이 생일날도 너무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어떻게든 나를 찾으면 만나야지 또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입양인도 막연히 그냥 나를 버린 나쁜 엄마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생부모들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고 그때 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왜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듣게 되고 네. 보내고 나서 하루도 그 아이를 잊지 않고 뭐 기도했다 계속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네. 꼭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생부모도 내가 보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쵸.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정체성 네. 혼란을 겪다가 아 이렇게 성인이 돼서 뿌리찾기도 네. 하고 네. 나를 만나러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삶에서 배우면서 아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고 결국은 다시 만날 때 입양인은 정말 성장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생모 선생님들이 더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고 네. 입양인들한테 입양 부모한테는 생모를 우리의 경쟁자로 보지 않고 네, 네. 내 아이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같이 끌어안도록 그런 얘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조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네. 토크 콘서트로 이제 하면서 세상에 이제 계속 흘려보냈죠. 그 자조 모임은 이미 이제 연락하고 지내는 그 가정들을 모셔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서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 입양인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다른 성인 입양인이 나오고 생모도 나랑 상관없는 왜냐하면 연결된 분은 사실 또 거기서 솔직하게 그쵸. 얘기 못할 수 네, 있죠. 그쵸. 근데 서로 다 상관은 없지만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아이도 그랬겠다 나한테 이런 얘기를 못했겠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부모와 입양 부모와 입양자가 네. 이제 그 직접 연관된 사람이 아니고 네. 각자 그렇죠.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입양이라는 공통된 네네, 주제로 이제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렇죠. 그 사람들의 같이, 이야기를 마치 같이 뜨개질 해서 네. 큰 그림을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아 그럼 거기에 이제 참여한 이제 입양아들도 네. 아 우리 엄마도 이제 맞아요. 이런 이유에서 할 수 있겠구나 네네, 이런 네네. 이해의 폭을 더 넓힌 맞아요. 거군요 이게 네.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와 이거 너무 좋은 모임 네,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입양 자조 모임도 하시고 입양 기관도 이끄시고 실제 입양도 하신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양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 그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네. 입양에 대한 어떤 편견과 환상을 좀 내려놓고 네. 아주 현실을 잘 네.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좀 그게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한 아이를 고르지 않도록 최대한 네, 아이에게 필요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남자 여자 고르거나 네. 나이를 고르거나 이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거절당해서 해외 입양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다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점도 전환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잘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아이를 그 선택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나이, 네. 성별 뭐 이 정도일 것 네? 같은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어떤 가정은 혈액형 뭐. 맞춰달라. 혈액형까지? 네. 그 이왕이면 쌍꺼풀 네. 있는 아빠가 쌍꺼풀 있으니까 닮아 보이게 뭐 아무래도 너무 다른 얼굴을 그쵸, 좀 외부에서 네. 보기에도 네. 금세 알아차릴 것 같으니까 네. 어떤 가정은 좀 깐깐하게 그런 걸 얘기하시고 어떤 가정은 그냥 네. 매칭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기도 하죠. 그럼 이제 기관에서 어디까지 수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저는 기관의 실력이라고 봐요. 그것을 네. 무조건 다 수용하면 결국은 힘들어지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그쵸. 계속 거절당하고 네. 이게 상품이 아닌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이 편에 서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살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네. 어떤 아이를 키우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기관 작가님이 보시기에 네. 기관은 아이의 편에서 일을 잘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입양인들의 기록 자체가 많이 네. 왜곡됐었어요. 입양부모에게 편하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미혼모의 아이라거나 아니면 부모가 죽었다라고 예전에 해외 입양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또 지금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생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입양될 때 네. 아이의 정보, 기록, 중요한 물품 같은 거 같이 잘 받아서 네. 아이의 입양 가정으로 옮겨줘야 아이는 자기 역사가 유실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부모가 책에도 나왔지만 아이를 위해서 옷을 하나 사서 입혀놨는데 네. 입양기관에서 데려가면서 그 옷을 또 다 벗겨놓고 기관에서 가져온 옷으로 입혀간단 말이에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아이를 신분을 세탁해서 네. 깨끗한 곳으로 옮긴다 아마 이런 생각이셨겠지만 네.
아이 입장에서는 내 생모가 나한테 건네준 되게 중요한 물품이라서 그게 있고 없고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랑 아주 다르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그동안은 되게 내 생략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그 기간도 이제 어쨌거나 뭐 실적이나 평가 이런 네. 것들이 뭐 얼마나 성공시켰냐 그쵸, 이런 거 할 테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 성사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맞아요. 그건 이제 나라에서 네. 잘못을 했는데요. 네. 입양 건수당 지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 당연히 입양기관은 열심히 입양을 시키는 게 그쵸, 그쵸. 예,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쵸. 이거는 정말 나라가 너무 잘못했죠. 예, 우리나라의 아이를 그냥 그렇게 민간기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고 지금은 네. 공공에서 그것을 하도록 네. 전부 이제 옮겨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가져오는 중이라 약간 좀 버퍼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해외 입양에 대해서는 네.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네.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해외 입양을 그렇게 네. 지금처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국내로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서 네. 저도 또 해외 입양이 친구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들 삶을 보면서 가정은 찾았지만 네.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입양이 되면 그래도 내 나라, 네. 내 문화, 내 언어를 내가 지킬 그쵸, 수 있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사는 거는 어려움은 없잖아요. 네. 근데 해외 입양인들은 해외로 입양됐을 때 그 전혀 다른 인종 속에 섞여서 나는 그 인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또 온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이렇게 이탈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예 추방이 된 입양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와도 문제는 뭐냐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쵸. 자기네가 얼마나 힘들어도 도움을 적절히 요청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은 아 이제 뭔가 글로벌 리더처럼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에도 오갈 수 있는 많은 걸 가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그리고 이 나라조차 나를 버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나라가 아이를 보냈잖아요. 네.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네, 그 상실감과 분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해외 입양을 지속되지 않았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네. 방안을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그 입양의 기준을 낮춰서 네. 입양할 수 있는 부모의 풀을 좀 넓힌다고 할까요? 그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섯 번 하고 무조건 보내지 말고 이걸 네. 열 번으로 늘려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 네. 절차가 더 네. 이렇게 덜 까다롭게 변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기다리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해외로 보내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하고 잘 매칭하면 충분히 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네. 예, 숫자예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네. 왜 우리 아이를 그냥 해외로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 오랜 질문을 다시 그냥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아. 정말 우리가 전쟁 이후에 네, 예, 전쟁 이후에 정말 아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보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뭐 흑인 혼혈 이런 아이들을 또 제거하려고 일찍 보낸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혼모의 아이를 이 세상에서 또 제거하려고 보냈고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외 입양의 대상들은 거의 이 나라에서 네.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손쉽게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아동복지를 잘 세우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제일 빠른 방법은 입양 보내면 아이도 살 것 같고 우리는 큰 돈 안 들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에 아동복지 체계를 잘 세워야 되고 아이를 보냄으로써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인식을 계속 개선하고 네. 부모들을 준비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에 좀 의지가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쪽으로 점점 가려고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그쵸. 상황 그리고 네. 저출산 시대에 이 아이들을 보낸다는 그쵸. 자체가 네. 이게 그쵸.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입양을 하려는 부모와 입양을 이제 해야 되는 아이의 그 비례는 이제 숫자적으로 맞다. 네, 점점 예, 네. 점점 이제 맞아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해외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게 다 네. 되는 건데 네. 뭐 제도의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뭐 문제적으로 네. 이런 이제 해외 입양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네. 국내에서 웬만하면 네. 다 입양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아이를 위해서 좋다는 그럼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이제 모두의 입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입양에서 모두의 입양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동안은 정말 개인의 입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입양의 전 과정을 잘 가이드해주는 안전망이 없어서 어떤 분은 너무 잘 해내셨고 네. 어떤 분은 일찌감치 포기하셨고 어떤 부분은 너무 힘들게 쓰러지셨거든요. 그냥 개인이 각개전투한 거예요. 근데 개인의 입양이 아니라 모두의 입양이 되려면 네. 입양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이 3자 모두가 네.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입양 부모도 막 우쭈쭈 해주면서 입양하세요 이게 아니라 네. 네, 입양 이후의 삶이 어떨 수 있는지 충분히 보고 네. 또 자기의 부족한 걸 준비할 수 있는 그 이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네. 전문가도 더 필요하고 네. 입양인은 자신의 삶이 비록 입양되었지만 그 전에 역사도 고스란히 잘 오고 네. 네, 입양 과정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게 부모를 돕는 예, 시스템도 있고 네. 또 생부모와의 나중에 재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마련되고 이러면 입양인들에게도 되게 유익하죠. 그다음에 생부모는 그동안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천대받았던 클라이언트죠. 아예 그냥 아기만 보내면 사라져야 됐으니까 그쵸. 이분들은 자기가 이후의 삶에서 힘들어도 어디 찾아갈 데가 없는 네.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보내고 나서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삶이. 네, 네. 아기가 너무 궁금하고. 네. 그럼 솔직히 자기를 상담했던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하고 위로도 받고 아이 소식도 좀 들을 수 있다면 훨씬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환영해 주는 곳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혼자 너무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자 모두가 누구도 실패하지도 않고 여기서 배제되지도 않게 그런 좀 안전망을 만들고 네. 평생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돈으로의 지원이 아니라 네. 어떻게 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지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까 그 이제 3자 4조 모임 하시면은 친부모도 이제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친부모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이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시선은 네. 뭐 무책임하다 이게 제일 그쵸,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아이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 좀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그 또 그 사정과 그 이제 사연을 들으면은 네. 또 이해 못할 것도 그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떤가요? 실제 들어보시면. 네, 들어보면 우선은 네. 본인들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잖아요, 주로. 원하지 않는 임신, 그렇죠. 뜻하지 않은 예. 임신. 그 상태를 대부분 다 위기 임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은 됐는데 네. 누구도 곁에 도와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남자친구부터 배신을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부터 수치스럽게 그쵸. 여기면서 끊으라고 하고 그쵸. 예, 뭐 학교를 갈 수도 없고 네, 직장에서도 그쵸. 그렇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책임질 사람은 없고 모두가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어떻게 키우냐 아이를 그쵸. 보내라 네. 그러니까 오로지 한 길만 보여줬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키우는 법도 알려주고 네. 입양이 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이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잘 가르쳐 줬다면 여기도 선택할 수 있고 여기도 선택할 수 있었겠죠. 네. 근데 그동안은 주로 이 사회에서는 네가 어떻게 키워 네. 아이가 너같이 한 부모 밑에 크느니 좋은 양부모 밑에서 네. 잘 자라는 게 낫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상식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뭔가 더 좋은 곳으로 아이를 쉽게 옮기면 아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되게 아무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그 분리의 상처가 이후의 삶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그 붕 떠있는 채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격이 없더라도 네. 우리가 보기에 좀 모자라더라도 네. 어떻게 하면 이분이 그래도 도움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지 넌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지금 뭐 무책임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다 해버리면 이 나라는 계속 분리된 예, 그 상실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고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예, 지금까지 해외 입양 20만이라고 얘기하고 네. 국내 입양 한 10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합쳐서 대략 30만의 생모가 있다는 건 그 네. 30만의 생모가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엄마가 되지 못했다면 그 엄마 밑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도 건강하기가 또 쉽지 않죠. 이건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키울 수 있게 도와주던가 혹은 분리를 하더라도
이 부모도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니까 최대한 예,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네. 또 아이와 나중에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입양인도 입양은 되었지만 자기에 대해서 알 권리 그리고 생부모를 나중에 제외할 수도 있는 권리 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입양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줘야 힘들다고 얘기할 때 도움 받아야 내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두 고민해야지 그동안은 박수만 치고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입양 부모들 잘하네. 네, 맞아요. 박수 치고 이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네. 이제 입양 부모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들 삶이 예, 그렇게 완벽하게 갈 수 없거든요. 누구도. 그렇죠. 저도 너무 힘들었고 네. 모든 인간은 안 가본 길은 정말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입양을 우린 가보지 않았던 길을 막연하게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거라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 수 있다. 그때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서 같이 가는지 같이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입양을 안 하신 이웃들, 그냥 사회 구성원들의 시선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훌륭하다 얘기하고 박수 치면 이제 저 멀리 보내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아 힘들지. 그래 힘들 수 있어. 나도 그랬어. 하면서 손 잡아주면 이웃이 되는 거죠. 생모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얼마나 아팠겠다. 네. 그래 그때 좀 더 도와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벌어졌을 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같이 좀 고민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게 결국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건강하게. 방금 말씀 들으면서 네. 생모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생모의 입장에서 봤는데 뭐 일단 워낙 뜻하지 않은 임신이 됐는데 네. 남자친구는 배신하고 그쵸. 가족들은 그렇게 몰아버리고 네. 하면은 선택지가 낙태를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미혼모로서 키우거나 맞아요. 아니면 입양 파양 입양을 보내는 거죠. 네. 세 가지밖에 없는 건데. 그쵸. 근데 미혼모가 되면 직장에 그쵸.서도 그때는 안 써줬죠. 그쵸, 그쵸. 네. 네. 그리고 아이는 네. 누가 키우고. 그쵸, 그쵸. 네.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제도적인 문제가 네, 가장 맞아요. 크네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좀 변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육도 많이 선택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미혼모 시설의 한 50% 정도 혹은 10대 어린 엄마들 중에도 임신한 경우는 주로 50% 정도는 네. 다 입양을 생각하죠. 뭐 모두가 다 키울 수는 없겠지만 그쵸.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가정은 지켜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혼모를 위한 뭐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게 취약하기 때문에 네. 미혼모들이 키울 수 없다고 맞아요. 판단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입양 보내는 게 그쵸, 늘어나는 거고 그쵸. 다 얽혀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너가 키우는 것보다 입양 보내면 훨씬 나 이 소리를 늘 하거든요. 네네. 좋은 양부모 만나서 네네. 좋은 집에서 근데 네네. 아이에게 좋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부잣집 네.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하고 그쵸. 같이 있을 네. 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네. 입양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입양은 어떤 환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의 네. 삶이에요. 물론 선한 동기로 그것을 꿈꾸시고 해보자고 결심하셨겠지만 네. 선한 동기만으로 꼭 선한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떨 땐 너무 행복하지만 어떨 땐 너무 괴롭고 답이 없고 예,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이 뭐 그렇게 환상적인 생활이 어디 있어요. 네, 그쵸, 그쵸. 원래 가족이 된다는 건 그냥 평생 서로 끌어안고 어찌 보면 진흙탕을 같이 뒹굴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내 아이 곁에 끝까지 있을 자신이 있다면 내 하나의 부모님이 돼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